네, 좋은 글이 있길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까닭인데요. 보석이 아름다운 것은 그냥 화려하게 빛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견디고 자신의 몸을 갈아내는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화려하게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은 인간에게 참된 아름다움을 선물할 때 그에 앞서 고통을 주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지 먼저 시험해 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까닭이었습니다. 여기 햇살 식당에 붙어 있는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